네, 혁신과 통합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현해낼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일념으로 한데 뭉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미완의 개혁과제를 조기에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선거철 누구나 통합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부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 허구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 통합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와 이 문제 해결과 그 성과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거 기간부터 이 하나씩 실천하고 그 성과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정치와 정책으로 코로나,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등 당면한 4대 위기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돌연 조건부 토론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윤 핵관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에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 처음 봅니다. 이 윤석열 후보와 또 국힘의 국민의힘 당의 여러 이 특검의 수사 대상자, 다시 말하면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 관련된 사건들을 뭐 본부장이라고도 합니다만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거는 공수처와 검찰이고요.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말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결정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흥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이나 붙여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법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부터 스스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토론에 조건을 붙이는 것, 이거야말로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주권을 위임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권을 맡기시는 주권자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알리는 것, 이거는 후보된 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의무입니다.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이 여론조사 결과 알 권리를 위해 토론에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후보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 보겠다고 할 수 없듯이 후보도 유불리 따져가면서 토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이 독재를 낳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